그 교재를 가져오시는 걸 기다렸다 한 번 펴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동성경 길라잡이 교재 제가 맡은 부분은 14과입니다. 14과 하나님의 종 다윗. 네. 제가 맡은 부분은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하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로 또 우리 교회에서는 그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그 다윗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 왕하고의 관계, 주로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설교도 되고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맡은 부분은 사무엘 하에 해당되는 사무엘 하 전체와 열왕기상 2장까지 해서요. 이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어 가는지, 그 다음에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통치 내지는 행적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이제 40년 동안, 그러니까 70세에 죽게 되죠. 그래서 그 40년 동안의 이야기를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요. 유다지파의 왕이 된 다윗입니다. 여러분 교재 따라가고 계시죠? 네, 유다지파의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무엘 하 바로 들어가면은 1장에 그 아말렉 군인이 다윗에게 사울 왕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나단 또 세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헐레벌떡 와서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아마 그 아말렉 그 군인에게 아마 상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이제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그 대목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행동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의 상식을 깨고 오히려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물론 거짓말을 했지만,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고 또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도 전인데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 활의 노래라고 하는 조가절 일종의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 다윗을 워낙 사울 왕이 아주 괴롭혔잖아요. 막 죽이려고도 했고, 그래서 이제 남유다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울 왕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감정, 예, 거의 적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다윗의 죽음에 관한 이 활의 노래는 오호라 두 용사가 쓰러졌다 이렇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특히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그런 아주 굉장한 추모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에 누가 지도자가 죽었는데 그 지도자가 참 영웅이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남한의 사람들한테 가르친다면 이건 굉장히 아주 굉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적처럼 여겼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용사라고 이렇게 추앙을 하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다윗의 그 우리가 이제 전에 우리 바로 전 시간에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 나라에 대한 그런 헌신과 충성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보면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울 왕의 죽음이 그것도 그렇게 아말렉 블레셋하고의 싸움에서 그렇게 죽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렇게 죽었는데 그걸 그렇게 막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울 왕과 그 요나단의 죽음을 이렇게 이제 높이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 죽음에 대해서 그 가치를 부여해주는 이제 그런 작업을 통해서 나중에 보시면 그 남유다가 11지파, 예,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11지파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어안아서 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도 전에 남유다 사람에게 북쪽의 11지파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열한 지파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분 아무리 미운 사람도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래 한번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지요. 아무래도 아,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다 계속 얘기하면 더 나쁜 놈 남이 나쁜 놈이 되듯이 두 용사가 죽었다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주면 남유다 사람들이 많이 치유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북쪽의 열한 지파를 이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이지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굉장한 혼란기였습니다. 남쪽에서는 남유다의 왕이 다윗이 됐지만 북쪽에서는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위하면서 마하나임의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첫 번째 한민족 두 국가, 네, 열두 지파가 이렇게 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한 나라가 아니고 두 나라가 됐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가 되는 바람에 이 두 나라 체제는 7년 6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활의 노래를 지어서 그렇게 가르쳤던 이제 그런 맥락의 행동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북쪽의 지도자 아브넬이 그 자기가 오미에서 세웠던 이스보셋하고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설득하고 뭐 장로님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 설득을 해서 남쪽에 다윗에게 내려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당신이 통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남유다에 내려와서 남유다에서 언약을 맺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중에 올라가지 못하고 남유다의 요압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이해하기 쉬운데 북쪽의 어느 중요한 인사가 남쪽에 내려와서 남쪽에서 암살당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남북이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북쪽 사람들이 믿고 아브넬을 남쪽으로 보냈는데 다윗이 거짓말을 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신뢰가 다 깨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절체절명의 남북한이 싸울 수밖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이 왕, 남유다의 왕이지요. 왕의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이때도 애가를 지었고 아주 굉장히 정성껏 아브넬의 그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 사람은 물론이고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 다윗이 시킨 게 아니구나. 예, 다윗의 오른팔이긴 하지만 요압 장군이 자기 독단으로 자기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을 그러니까 개인적인 원한을 갚은 거죠. 아사엘의 죽음에 안 갚은 이제 대신 죽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죽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브넬이 이렇게 북쪽의 사람들을 다 마음을 모아서 내려와서 이제 정말 나라가 하나로 통일이 되면 그동안은 자기가 2인자였는데 이제는 통일 왕국의 2인자가 누가 되냐 하면 아브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압으로서는 이게 용납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렇게 이유로 이제 요압이 단독으로 아브넬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다윗이 똑같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랑 똑같이 그 다음에 이 북쪽의 이 장군의 죽음도 그렇게 애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아브넬이 북쪽에 올라가서 이스보셋이 왕이었죠. 북쪽의 왕이 갑자기 암살을 당합니다. 이때도 역시 다윗이 그 암살 당한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애도를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는 이제 이렇게 북쪽의 왕이 없어졌어요. 왕이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또다시 사울 왕가의 누군가를 찾아서 왕을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왕가를 세울 수도 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의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번째 기름을 부어서 이제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남북한이 남유다 북 이스라엘의 열한 지파가 통일이 되는 이제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통일 과정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감동이 되시나요? 여러분 피 흘리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원수 지간이었던 그런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예, 다윗의 그 이제 물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애도, 아브넬 장군의 죽음에 대한 애도라든지 북쪽의 이스보셋 왕이 죽었을 때 애도라든지 이게 다 아주 일관되게 다윗은 사사로이 개인의 감정을 개인의 감정으로 뭐 원수를 갚는다든지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장 나라의 열두 지파 한 민족을 이루는 이제 그런 거에 아주 충실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계에 유일하게 남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통일이 가능할까.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아주 가슴이 뛰는데요. 우리도 이제 다윗과 같은 네,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우리나라 통일도 이렇게 피 흘리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해서 7년 6개월이 지나서 북쪽의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기름 부어 남북한이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다윗의 업적,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통일 왕국의 왕 다윗의 업적입니다. 네. 남유다의 수도는 헤브론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마하나임이었어요. 아주 북쪽 위에 있었고 남쪽 밑에 있었습니다. 예, 남북한이 통일이 돼서 다윗이 했던 가장 큰 일은 먼저 한 일은 그 당시에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이제 탈환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습니다. 전면전을 치른 것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 그 물길을 통해서 들어가서 다윗성을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뭐로 삼았어요? 수도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굉장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만약에 남쪽 헤브론의 수도를 정했다면 어디 지파들이 막 반발할까요? 북쪽 사람들이 역시 우리한테 잘해주는 척하더니 역시 남유다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북쪽의 마하나임의 수도를 정했다면 또 남유다 사람들은 또 뭐라고 했겠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밀어줬는데 예, 우리 지파 이렇게 무시하고 이제 통일됐다고 하니까 뭐 이래저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남과 북의 가운데 있어요. 네, 참 좋지요. 행정적으로도.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방어하기에 너무 좋은 나라의 수도로서 아주 적합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쪽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한 일은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법궤를 이 예루살렘 수도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대강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예, 법궤가 이제 블레셋 땅에 있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져 와 있는데 다윗이 아무래도 저 법궤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궤 옮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죠? 우리가 반드시 어깨에다 메고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음이 앞섰는지 3만 명인가요? 네, 군사 3만 명을 동원하는 엄청난 대규모의 그런 행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에다 메지 않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로 옮기는 중에 수레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누가 죽죠?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을 하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민심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나 보다. 뭐 별의별 소문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그냥 막 강행하는 게 아니고 일단 멈추고 한 3개월 동안
연구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사람이 죽었는지, 그래서 이제 아 어깨에다 메고 그 다음에 누가 옮겨야 되나요? 네, 레위의 고아 자손이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이 법궤를 옮겨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랫도리가 내려갈 정도로 정말 열심히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황소를 잡아서 화목제도 드리고 이렇게 아주 큰 아주 경사스러운 네, 그런 행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는 것은 아까 예루살렘 성이 행정적으로 남쪽과 북쪽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행정도시이면서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정치, 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다윗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핫페이지 넘기시면은요, 오늘 세 번째 다윗의 소망과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행정과 우리 그 종교의 중심지로 삼아놓은 다음에 어느 날 다윗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어느 궁에 있어요? 너무나 멋진 예, 백향목으로 지은 의리의리한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예, 휘장 가운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중심의 그 생활을 하려고 했는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그거 다 보면서 그냥 그대로 예, 원래 법궤는 저렇게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다윗만큼은 그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멋진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너무 초라한 데서 저렇게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바램을 아주 아름다운 소망을 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자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어떻게 그렇게 정말 기특한 생각을 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다윗 당대에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이제 그 다음 때 성전을 짓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자기 손으로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 왕가를 인정하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이 남유다 왕가를 계속 이어가는데 그 남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집안에서 왕이 계속 나는 예,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다윗을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도 다윗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또 통일왕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을 가르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종이라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냥 구구절절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나의 백성이라고 안 하고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우리 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크게 막 가슴에 와닿지 않지요 사실은. 그런데 왕정국가 하에서 자신을 가르쳐서 종으로 낮춘다는 것은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아서 하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고 이 백성들은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통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엄청난 그 규모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상비군이라고 해서 군인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130만이나 됩니다. 여러분 130만, 적은 수인가요? 큰 수인가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군인 수하고 비교해 보세요. 엄청난 숫자의 군인들이 있었고, 또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지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의 달인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하는 전쟁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그렇게 이겼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군인을 가지고 있었고, 군인의 수를, 그 다음에 나라의 재력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많은 이제 그런 지도자들이 왕의 이제 제국의 길로 가잖아요. 네, 우리가 늘 듣는 제국의 길로 갑니다. 땅을 더 넓히고 더 많은 사람을 노예로 이렇게 또 부리고 이런 제국의 길로 가는데,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나라의 돈과 그 다음에 그 군인의 수,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도 제국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그 모세오경에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아니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법 중에 가나안 땅에 가면 나라 경계를 어떻게 해라? 동서남북으로, 예, 여기까지만 가나안의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경계를 지어준 그런 땅의 그 경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과 엄청난 그런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그 땅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예, 중요합니다. 넘어가지 않고 동서남북 딱 그 경계가 됐을 때 멈추고, 다윗이 했던 일은 지금 우리가 방금 보신 것처럼, 네, 뭘 하고자 했어요? 대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정한 것.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다음부터 그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윗이 이후로 모든 국제 관계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안에서 형통해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시면 인간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예, 다윗의 인간 다윗의 모습의 좋은 점, 나쁜 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좋은 점으로 보면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그 요나단하고 했던 약속을 왕이 된 이후에도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므비보셋을 자기가 나중에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막 찾아서 므비보셋을 그 사울 왕가의 재산을 다 이 므비보셋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왕자의 대접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밥상에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게 해주는, 그래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지켰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다윗의 참 안타깝고 부정적인 여러 가지 모습, 아까 이제 바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했던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대목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왜 힘들어하냐면, 아니 일개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 선지자가 왕 앞에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버릇 없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무슨 왕이 쩔쩔매고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너무 허구다. 이해하시나요? 요즘 아이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게 다윗이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아래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전제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일반 역사책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대목에 가서 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게 말이 되냐, 왕인데 그 나단 선지자 어떻게 하면 돼요? 한마디로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이거 뭘 그 앞에서 쩔쩔매냐라고 아이들이 반문을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대목은 정말로 다윗이 제사장 나라의 그런 하나님의 율법 아래 내가 지배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 내가 통치한다
라는 생각이 없으면 도저히 그 나올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이제 자기 자신을 시편에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예, 죄는 용서하지만 그 집안에 그 벌어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죄의 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아들들 사이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죽고 죽이는 이야기가 계속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구태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에게 목을 요즘으로 말하는 총을 겨눈 아버지 자리를 찬탈하는 그런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의 통치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130만이라는 인구조사, 요압 장군을 지켜서 나라의 그 이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조사를 하게 했어요. 근데 조사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하나님은 다윗이 왜 조사를 시키는지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시켰을까요? 다윗이 이제 나라가 너무 태평성대하지요, 부강하지요, 막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에 전쟁을 수행할 사람이 얼마나 되나 막 자랑하고 싶고 예, 으쓱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 요압이 야 130만입니다라는 보고를 받으면서 다윗이 아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또 그 제단을 쌓았던 곳이 여러분 맨 밑에 보시면 아라우나 타장마다 이제 거기가 나중에는 성전을 짓게 되는 성전터가 되고 또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를 구하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한 장 넘기시면 우리 다섯 번째 다윗의 유언 마지막입니다. 네, 다윗의 유언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2장 이야기 나오는데요. 다윗의 유언, 다윗이 이제 40년의 그의 통치를 마감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 유언을 합니다. 네, 이 유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 나를 봐라 이러시는 것 같아요. 다윗이 나를 봐라. 내가 목동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잘 지키니까 뭐가 됐어요? 예, 난 최고의 왕.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아, 이 사람 잘한 왕이구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구나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천년의 모범이 되는 그런 다윗.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가진 거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것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삶을 돌아보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명령을 잘 지켜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유언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요압 장군이 북쪽에서 내려왔던 아브넬을 죽이는 사건, 이것은 다윗이 허락한 사건도 아니었고 여차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었고 만약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일찍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중요한 그 길이었는데 요압 장군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이 다윗이 북쪽의 아브넬도 자기 마음대로 북이스라엘을 좌지우지했잖아요. 그런데 요압을 그냥 두면 남쪽 이제 통일 왕국의 이제 왕이 되는 누구죠? 다니엘이 아니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정치 경험도 얼마 없는데 내가 죽고 나면 저 요압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전에 봤던 아브넬과 같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조언,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조언을 하면서 이제 그 다윗의 그 마지막 유언을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다윗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통치 40년의 역사를 보면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제 그런 길을 간 사람이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까 왕정을 더 우선으로 하는 제사장 나라를 2차로 여기는 이제 그런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 다윗 말씀을 마치겠습니다.